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빛의 전달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디인 줄 믿고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언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언어학자들은,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제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뛸지 모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아주 갓난 아기 때 하는 그런 언어들도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베이비 토크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조어가 되기 전부터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요. 헬렌 켈러가 지각이 다 막히는 것 같잖아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언어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변곡점이 있는 순간마다 항상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단어나 문장이 되는 어떤 음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정적으로는 상처나 아니면 어떤 사고의 충격이 가져다준 어떤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칭찬이나 아니면 내가 인정받은 뭔가 밖에서부터 온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남긴 역사적인 어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지, 뭐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라든지, 뭐 케네디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던 뭐 취임 연설이라든지, 아니 베를린 장벽 앞에서 뭐 독일어로, 영어식 독일어로 Ich bin ein Berliner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쟁 영웅 맥아더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I have a dream의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인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와 또 어떤 목표를 제시한 것 사실이에요. 아니면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이라든지 문학가나 철학자들의 어떤 경구나 격언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관념적인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런데 사실은 경험적으로 보니까
또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는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 어록집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베스트셀러 즐비하게 꽂아놓아도 예, 그것이 성품을 형성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성품을 우리들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에는 일상의 언어 속에서 주는 영향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감사의 표현들, 인정해주는 말, 사랑해주는 말, 애정과 축복 이런 말들이 훨씬 영향력이 크고 부정적으로는 뒤집는 말, 거스르는 말, 그리고 깎아내리는 말, 그리고 파괴시키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성품 형성에 주는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또 그리고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예, 이런 기운 속에서 언어가 가정에서 주고받았다고 하면 예,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성품 영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면 생각을 바른 생각이 바른 말을 만든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언어. 생각이 언어를 통제한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맞지 않는다. 좋은 생각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 내 안에 좋은 가치관이 생기면 그게 좋은 언어가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좋은 언어가 좋은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서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그리고 좋은 말은 해봐야 그냥 말일 뿐이고 생각이 좋아야 좋은 말이 힘을 얻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말을 쓰면 좋은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거꾸로야,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말다툼이 됐어요. 가족에, 부부간에. 그래놓고 내 마음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건 알잖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 예? 몰라요. 알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 그릇이 깨지고 물이 엎질러졌어요. 그럼 문제는 뭔가 좋은 언어를 입에다가 붙이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바른 언어가 생각과 마음을 통제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생각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것은 뭔가 다른 게 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속에 있는 건 다 허당이에요.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허당이래.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허당이야. 알고 보니까 배고파 그냥. 밥 먹으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 화가 나서 막 시근덕거리고 막 어쩌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니까 그건 또 다 없어진 이야기가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은 허당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아니죠. 예. 겉에 바로 붙이지 않아서 속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하여튼 한 20가지 얘기가 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나, 지난번 얘기를 오해를 했나, 하다가 뭔가 틀어졌나,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나 없나, 5만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만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 집사님이 우리 나하고 지금 그런 관계야. 그래서 보면 막 표정도 착잡하고 막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갑자기 그래버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예, 그 말은 정말 가증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지금 그 얘기가 우선이 아닐 텐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한 20가지 말을 확 지워버려요. 확 지워버려요.
그리고 정말 에갈이에요. I don't care.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뒷담화를 했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보기만 하면 눈을 깔든지 바뀌든지 돌아서든지 그러든지 간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한 스무 가지 생각을 다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부부싸움이 3박 4일 7박 8일 하다가 어느 날 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특히 남편 쪽에서. 그러면요 모든 게 갑자기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도. 네. 아니 아내가 그 뱃속에 뱃속까지 알고 있는 아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이 사람의 지난 일이 기억이 사라지겠어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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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잘 알고 있지만 눈물 하나가 바뀌어요. 그게 뭐죠? 겉으로 드러난 것. 그 태도 하나가 20가지, 30가지의 생각을 바꿔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적어도 20종류의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없어져요. 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하면 오해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저의 진의는 뭐였느냐면요. 아, 제가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군요. 제가 상황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끝없는 또 다른 이야기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합니다. 한마디는 그 모든 이야기, 적어도 20가지 이상은 다 덮어버려요. 왜 20가지냐? 무슨 코스할 때마다 항상 20가지거든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예, 뭐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생각은 20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지 생각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좋은 말,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은 커버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아, 어디 그런 거 연습하는 코스 다녀오셨나 봐. 그래가지고 입에 붙였어. 그런데도 파괴력이 커요. 그런데도 큽니다. 예. 심지어 저는요 어디서 감동받냐면요 한국의 안내전화 받으면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백님. 아, 그러면 예. 야 여러분 안 그랬어요? 한국 좋아졌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확 들어봤네. 예? 확 들어. 한국 좋아졌네. 여러분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진심을 담아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무시합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건 무시합니다. 그 말의 표현이 진심이에요. 그 언어가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이 진심이지 그걸 네가 어떻게 살아냈는데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건 다 뒤에 묻어버려요. 감춰버려요. 그렇게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물 받은 더 존귀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장 존귀한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직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뭔가 길을 잃고 풀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이중적 정죄를 받을 때 내가 차라리 이 부르심의 길을 안 갔더라면 내가 이런 경험을 안 할 텐데 그런 자존감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몰라요.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70까지 은퇴하고 목회를 은퇴하고 목회를 잘 하셨고 그랬는데 저수지 앞에 신발 벗었어요. 그리고 자살하셨어요.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왔을 거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유서를 쓰셨어요. 유서를. 물론 뭐 처음에 교회에서 이것을 그냥 쉬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상 일이 쉬쉬한다고 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유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천국 가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삶에서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오는 그 정죄감을 이기지 못한 것, 그 허탈감을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를 이겨내지 못한다면요.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언어를 기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존귀합니다. 그 자체로 힘이 있고 존귀해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언어 중에서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매직을 가지고 있듯이 뭔가 우선순위를 점하는 힘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존귀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의 채로 걸러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좋은 생각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온갖 가지 이 저항을 받으면서 생각의 저항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듯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로션처럼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어떻게 해요?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잖아요.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스며들게 자꾸 바르래. 제 아내는 두들기라고. 당신 주름이 많아지니까 자꾸 두들기. 이마를 두들기. 오케이.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말씀을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꼭꼭 씹어라.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라, 좋은 생각을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가 무거워져. 그래서 자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내려보내야 돼요. 소화기관으로 바로 내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이미 이해하는 힘이 들어있어. 실천하게 하는 힘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말씀은 들여보내서 먹고 그리고 입에다 붙이면 돼요. 붙여. 말씀이니까 그것은 입에다 붙여야 돼. 그죠? 입에다 붙여야 돼. 음식은 바로 씹어서 위로 보내면 되고 말씀은 바로 입에 붙인 다음에 손과 발로 바로 보내요. 머리는요 쓸 자리가 없어. 저절로 쓰여져. 머리는 읽을 때 머리가 할 일은 저절로 해요. 그래서 커맨드 기능으로 손과 발로 보내고 입으로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면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않아. 생각 안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실천을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은 여러분이 위선자가 되든지 말든지 말씀은 그냥 입에다만 붙여. 할렐루야. 그리고 붙인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 그죠? 옷을 내 몸에 맞는 것처럼 입어. 소매가 길으면 살짝 접잖아요. 접죠? 바지가 길어도 살짝 접어. 단을 넣으면 좋겠네. 허리는요? 확, 허리가 큰데 확 졸업해가지고 앞에만 살짝 피면 아쉬운 대로 괜찮아요. 옆에 좀 접혔지만 잘 몰라. 자세히 안 보면.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나한테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말이 있어요. 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말 자체가 풀어주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어. 그냥 입에다만 붙여. 어떻게 다 알아? 그죠? 예. 그리고 더러 모르는 건 또 목사님이 가끔씩 얘기해주고 뭐 자기도 잘 몰라. 예. 그렇지만 입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가 어려워요? 붙이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도 역시 설교를 듣고 다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설교하고 응답 찬양하고 바로 말씀 적용기도 올리잖아요. 제가 원고를 줄까요? 안 줘요. 전혀 원고 안 줍니다. 그냥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교역자들의 소원은 응답 찬양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역자
담임 목사 잘 만나 불쌍하다고 너무 힘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요 머리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이런 거 힘들어요.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설교에서 그냥 단어만 핵심 단어만 그대로 쭉쭉쭉 얘기할 때 써놨다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옷을 자기처럼 소매가 길면 접고 허리가 크면 쪼이고 하듯이 거기다가 예, 그렇게 하여 주소서 하겠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어때요? 설교야 그대로잖아요. 아니에요? 예, 내 마음도 거기에 그대로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1, 2분 만에 그게 탁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에 채로 걸러서 내가 볼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러하다 그렇게 써보세요. 하루 종일 해도 정리가 안 돼. 그리고 내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갈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뭐. 그러면 나는 주관도 없이 목사님이 자기 의견 발표하는데 나는 그냥 예스맨이 돼서 따라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물려드릴게, 물려드릴게. 뭐가 손해가 나는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간증을 들으면서도 간증의 유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간증의 키워드는 이거, 이거, 이거.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해받음이 하나도 없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씀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나누기 너무 쉽고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기도를 생각에 담으면 머리가 무거워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말씀에다가 실어서 입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입에다가 붙여요. 머리는 통과하지 않고 입에다만 붙여요. 입에다만. 어떻게? 예,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더 정확하게 분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도로 실어.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해야 될 것, 응답해야 될 것을 그 안에서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각이에요. 기도가 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요소가 아니고 한 요소입니다. 한 통속이에요. 말씀을 기도로 표현하고 기도에다가 말씀을 붙이면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의 칼라도 없지 않을까? 아니요. 유니크한 칼라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입에 붙이고 사는데 나에게 유니크한 칼라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예가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는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예, 우리는 찬양하면서 내용 분석하지 않아요. 의미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저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지를 않아요. 생각을 안 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르기 때문이에요. 부르기 때문에. 곡조가 있으니까 곡조 생각하고 부르다 보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 그래서 찬양은요 일단 곡조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 찬양 안에 있는 말씀이 그냥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찬양하다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힘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합심기도 해드려야 돼요. 찬양하다가도 시험 든다. 정말 이건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찬양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 들으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찬양하면서는 시험 드는 사람. 그래서 초신자들이 와서 설교가 좋았냐? 설교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양이 좋았대. 다 찬양이 좋았대. 찬양이 좋았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찬양에는 시험이 없어요. 그건 말씀을 그냥 곡조에 따라 붙여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도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시험이 들기도 해요. 꽉 다물고 있으면. 물론 집에서 듣는 것은요, 내가 따라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죠? 모든 순간에 다 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건 부르는 거야. 근데 예배 자리에 오면은요, 따라가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야 돼.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는 찬양을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할 때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오다가 아내하고 말 한마디 한 거 커가지고 이제 시위하려고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뻔한 놈. 예?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도 찬양하세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을 실천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기만 하세요. 삶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찬양에서 멀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지 마세요. 입에다만 붙이세요. 손과 발에다만 붙이세요. 그러면 말씀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멋지게 살아내리라 일생 동안 갈등만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들 봤어요. 교수님들끼리 만든 교회예요.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초청해놓고 예, 생각하는 갈대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1년에 부르이웃돕기 한번 하겠죠. 선교비 조금 보내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여러분 말씀의 자리는 어디예요? 생각이 아니라고요. 입술이라고요. 그래서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초월해서 예. 뭐 여러분이 버트란스 드러셀을 입고 뭐 뭐를 입고 뭐를 입고 다 허당인 줄 아시죠 여러분? 예. 남자 성도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 그 생각들 다 허당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성에서 지켜줬습니까? 삶의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했나요? 나에게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만들었나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14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면 원망과 시비가 돼요. 어떤 좋은 일도요, 원망과 시비가 됩니다. 예. 독일어에 보니까 무렌, 예. 시비 베덴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Complaining, 영어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뭐예요? arguing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으로 받으면 내가 뭔가 컴플레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아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어그러진다는 것은 뭐예요? 예. 뭔가 굽었다는 거죠, 굽었다는. 크록. 예. 길이 굽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듯한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반드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이게 어그러진 세대고요. 거스른다는 것은 뭐랍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코어가 부패했어요. 잠깐 이탈한 게 아니라 코어가 부패해서 아예 변질되어서 꼬여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교정해가지고 나올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꼬여버린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거 다 덮어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불평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어떤 불평 많은 아이가 목욕을 한다고 엄마에게 욕조에 물을 담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가 물을 담아줬더니 너무 차. 그래서 노물을 섞어주었더니 엄마 너무 뜨거워. 그래서 다시 찬물을 틀어주었더니 다시 차가워. 그래서 또 더운 물을 들어주었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너무 깊어.
어그러졌다는 것은 굽어 있어서 반듯한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듯하다는 기준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거스른다는 것은 중심이 이미 변질되어 악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잃어버렸다고 불러요.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생명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빛이 꺼져버린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빛입니다. 왜 빛이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불을 켜기만 하면 되니까 빛은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빛이,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접하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그죠? 예. 말씀을 켜기만 하면, 스위치 온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불을 켜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불을 끄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르는 거예요. 빛의 전달자. 오늘 제가 빛의 전달자라는 표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이디를 정말 어제 내내 생각했어요. 예, 이 아이디를.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들이 있었는데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디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마이클 카드의 그 복음성가 가수 오래된 분이죠. 대표적인 노래가 뭐죠? 아도나이도 아니고 비슷한 그 제목인데 어쨌든요. 찬양 많이 했어요. 마이클 카드의 복음성가 중에서 Bearers of the Light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굳이 번역하자면 빛의 전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빛의 전달자라는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예, Bearers of the light 예, 영어로 되어 있죠. The light we must bear is the light we must share. It's the light that illumines the darkness. 뭐 그렇게 나오죠. 예, 독일어로 번역하면 Das Licht, das wir tragen müssen, ist das Licht, das wir teilen müssen, ist das Licht, das die Dunkelheit erleuchtet. 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는 빛은 우리가 나눠야 될 빛이라고.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지고 가는 무게를 내가 받아들이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빛을 지고 가는 데 무게가 있나요? 예, 저에게 눈길을 끈 것은 이 burden of bearing the light, 빛을 지고 가는 부담이라는 말이에요. 예, 빛의 무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빛은 입자는 있고 에너지는 있지만 질량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빛의 질량이 있다면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라는 것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저항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빛이 만약에 빛의 속도를 내버린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달려버리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빛은 에너지이고 질량이 없어요. 그래서 파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온 세계로, 온 우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게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우는 무게는 없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전파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망가뜨리지 않고 살리고 전파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은 질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고 가는 사람은. 예. 빛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말씀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비추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 나는 불을 날마다 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을 매일 켜서 우리 안에 빛이 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저런 노력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불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입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연, 한 많은 사연, 20년 사연 얘기해봐야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입에다 붙이세요. 하나님 앞에 붙이세요. 그리고 정결한 예배자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접속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까? 묵상이 어렵다고요? 입에 그냥 붙이려니까? 말씀 중에서 키워드 찾아가지고 그다가 토시만 붙이려니까? 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디다 붙이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기도 때 붙이겠습니다. 아니면 누구와의 대화에다가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적용하려니까요. 그래서 등불만 켜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장땡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이상의 신앙생활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는 어둠 속에 그냥 사세요. 그게 좋잖아. 예? 생각하고 자기 옳다 여기면서 어두운 마음으로 그냥 살면 되잖아. 그렇게 사세요. 약간 저주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우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잖아.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잃어버린 영혼, 어두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좋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없어요. 빛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예, 문제 해결의 능력과 바른 삶의 길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를 구원할 방법 부모에게 없습니다. 내가 말이야, 니들 때는 말이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말이야, 그걸로 자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오늘 16절의 말씀, 영어 성경에는 hold out이라고 돼 있어요. 독일의 성경에는 haltet fest, am Wort des Lebens. 예. 생명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붙잡아라, 그런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불을 뜻해서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붙잡아요? 마음에, 암송해서 마음에 집어넣고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입술에다. 온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 실험을 계속해왔습니다. 생각을 세련되게 발전시킬 것인가? 손과 발과 입에다 붙일 것인가? 우리는 후자, 몸의 예배자를 택했더니 훨씬 모습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온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복음이 구현된 교회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마귀는 와서 속을 몰라서 그래. 예, 속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이 다 복마전일 거야. 우리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입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에 붙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 습관에서 여러분이 멀어지면 세상의 시험과 회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의 영성을 버리고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는 교인과 말씀을 입에 붙이고 살아내는 사람과는 같은 교회 다니더라도 길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공유점이 거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라. 꼭 붙들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이 꺼져서 어두워진 속사람을 가지고 세상에 어그러진 길을 다니면서 거스르는 삶을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불을 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 불을 켜서 가기만 하면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내 안에 불을 켜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화요일이죠? 이번 주 직장 예배 있죠? 예, 우리 직장 선교 있어요.
동료 한 명 데리고 와서 예, 좋은 연주 예, 또 거기서 제 설교를 듣고 이, 여기만 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짧아서 좋대요. 짧아서 예. 한 10분 하니까 야 이렇게 10분 말씀 주일도 이렇게 하지 오케이 예. 그런 분들 데리고 오세요. 그런 분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해줘서 한 시간 안에 딱 한 시간 반 끝나요. 예, 그것도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전도에 3명 데리고 오는 거 그걸 못하면요. 그리고 세상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돈 잘 벌기 원하는 사람들, CBMC 기독실업인회 데리고 와세요. 한 달에 두 번 하면 예,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으로 따지면요, 믿음 1등인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가서 다 대접해드리지. 뭐 회비만 아침 식사비만 조금 내면 거기에 가서 정말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방 전도도 하잖아요. 또 병원 선교, 또 오늘은 어디 선교하러 가요? 시니어 양로원. 예, 오늘 찬양하는 분들, 계약한 분들 거기 가서 또 우리 지역사회 선교팀 선교하고요. 또 내일 모레는 장애시설 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작센아우젠 가고, 예, 난민 선교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한마음 카페 있어서 또 전도 대상자들 초대하고, 여러분 빛을 저 나르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자, 저 사람들은 밥 먹고 저런 일만 하나? 천만에요. 할 거 다 합니다. 예, 낮이 12시간이 아니더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시간을 쪼갠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